안 보입니까? 어, 아예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앉을 겁니다. 예. 네. 바로 옆에 앉을 거고요. 자,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들도 떨리고 저도 떨리고 맥힌형도 떨리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떨린다. 자, 그래. 조금만 이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만. 어, 괜찮아요. 다리 조금만 이렇게 치마 입으셨는데. 예. 네. 됐습니다.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시간 부탁드리겠고요. 예. 네. 이분도 굉장히 좀 약간 떨릴 텐데 서울에서 오셨거든요. 예. 네.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옆에 와서 살포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예 안 보이시는 상태죠? 네. 네. 향수를 딱 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수를 바로 맡으시면. 네. 자, 일단 살포시 앉아주시고요. 호민이가 여기 왜 나왔냐? 에키마 그냥 가라. 살포시 앉아주시죠. 예, 살포시 앉아주시죠. 살포시. 예. 아, 근데 땀을 좀 많이 흘리시네. 살포시 앉아주세요. 살포시. 예. 살포시 앉아주시고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봐도요? 안대를 받아주세요. 아이씨, 신새끼가 진짜.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제주도 어떠세요? 저 죄송해요. 아, 이거 하려고 지금 이 새끼야. 일단 앉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얘 혼자 앉혀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제가 감이 있지? 예? 장난치십니까 진짜로? 아, 진짜 설마. 예. 장난하지 마십시오. 저의 감을 여러분들 예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 1시부터 영상 촬영했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아, 근데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 좀 요염하긴 하네요. 좀 약간 이청아 같이 좀 청순하지 않나요? 근데 죄송한데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J 흥민이 사촌 누나. 근데 좀 약간 이쁘신데? 네. 아, 좀 요태가 있으신데. 이름은 비밀이고 닉네임은 흥연잉이라고. 아, 흥연잉이요? 네, 흥연잉. 왜 흥연잉으로? 네? 예? 아, 그냥 이유는 없는데. 아, 이유는 없나요? 제가 좀 육덕. 근데 굉장히 육덕적이신데 좀 한 네.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의자 위에 올라와 주시겠어요? 부셔지지.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엄청 예. 흥연잉. 예. 와, 우람하시네요. 아, 제가 좀 라인이 좀. 우람하시네요. 오, 아니 옷은 또 이렇게 어떻게 입으셨대? 형도 잘 안 입는 옷인데.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저 청바지 네. 좀 자주 입거든요. 아니 근데 흥민님, 제가 하나 흥연이님, 제가 흥민, 하나만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옆방에 계셨는데 네. 그 여캠분은 어떻습니까? 잠시 여캠분 그 제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예. 네. 솔직히 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네네네네. 좀 재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세상 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당신보다 이쁩니까? 저보다 조금? 조금. 아니, 그럼 그분은 좀 약간 육덕지십니까? 아니면은? 좀, 마담한 스타일. 아담한 스타일 좋죠. 아니, 그러면은 저 신발에 딱 주인공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 이렇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원래 여성분이 오면 이제 향수 냄새, 퍼퓸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약간. 커담 냄새. 아가리 동네 가가지고. 좀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아, 들어오자마자 아셨나요? 그래서 좀. 좀 많이 당황했나요? 탁하더라고요. 좀 탁한 냄새가 났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진짜 장난치지 말고,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작에. 저는 그럼 어디? 여기 옆에 앉아주세요. 네. 다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긴장이 정말 되네.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겠지. 예? 왜? 장난 아니죠? 아이씨 장난하십니까? 어, 일단 이거 좀 치워주고. 아니 근데 어, 잘 될 것 같습니까? 오메캠 씨랑 오늘? 잘 어울려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자 그러면 안대를 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난입니다. 진짜로 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메킴을 아우스를 끊어줄 여인은 과연 누구일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많이 떨리십니까? 아 진짜 떨려요. 많이 떨리십니까? 긴장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죠. 자 이 손을 기억하시고요. 이건 남자 손입니다. 아 예 네, 아시겠죠? 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자 이쪽으로 와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와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네 분홍 색깔 옷을 입었는데, 자 일단 바스가 굉장히 크시네. 자 일단 들어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습니까 흥민님? 되게 아담하고 귀엽죠? 와 대박. 아 진짜 자 일단은 아담하고 굉장히 귀엽죠? 예. 네. 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앞 옆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와 아니 근데 매니큐어까지 이렇게 오늘 대박. 오케이 좋습니다. 예. 네. 매니큐어까지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앉아주시고요. 자 일단 아니 그래도 소개팅 했는데 좀 얘기라도 좀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네, 오빠 맞아요? 예? 아 제가 오빠 맞나요? 몇 살이세요? 29살. 오빠 맞아요. 맞아요? 아 몇 살이세요? 아 28살이요. 28살이요? 매니큐어는 어떻게 칠하신 거예요? 아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소개팅 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튜닝해 주셨어. 아니 근데 이거 가방에 뭐 좀 들었는지 봐도 되는데 담배 들었을 것 같은데. 은단하고 워킹비하고 가방하고 아, 예. 전자담배. 아 전자담배라. 아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서 주시겠습니까? 의자 위로. 예. 구조하신 분. 아니. 타이즈 입고 오셨네. 아디다스 걸이네요 오늘. 예. 아디다스 걸. 아니 근데 저기 밑에 검은색 그림이 있는데 뭐예요? 개새끼. 아 죄송합니다. 아 검은색 그림이 좀 있는데. 아. 예. 자 일단은 아 제가 또 거짓말 치겠습니까? 예.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이렇게 또 이 두 분 가지고 이렇게 또 형님을 이렇게 물먹이려고 아웃스인데 이렇게 좀 하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지.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저기 신발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신발을 봤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맞죠? 아,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맥키비 형님이 이 두 번째, 예, 여포 형님을 딱 보고, 예, 안도의 한숨을 지면서, 아, 이젠 나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타이밍 왔네요. 아니, 근데 이 두 분 중에 혹시 고르자면 누가 괜찮습니까? 분들 교태가 장난 아닌데. 네, 뭐라고요? 교태가 장난 아닌데. 아, 네네. 아, 좀 서주시겠습니까? 예. 네. 네. 아, 근데 오늘. 예. 네. 또 이렇게 꾸미고 오셨네요, 다. 이렇게. 예. 근데 제가 두 번째 때 솔직히. 네네네. 모르고 싶었는데 알 수밖에 없는 게. 예. 네. 여기서 또. 커담 냄새가. 진동 맞춰가. 그리고 숨소리가 너무 세요. 흙 가는데 여기로 숨이 닿아가지고
그 노래 커담 냄새가. 아니 커담 하셨어요? 아니 거, 아니 숨소리가 왜 이렇게 거치신 거예요? 예? 아니 커담 냄새 때문에 바로 되겠다잖아요. 예? 아니 커담 때문에 이거 미치겠네. 아니 숨소리가 어땠습니까? 아니 너 잘 때 소리 있잖아요. 아 예예. 예. 호흡 골라서 살찐 사람들의 공통점. 예. 살찐 사람들의 공통점. 여기 되어가지고. 아 제가 아까 이렇게 갔을 때. 살찐 사람들의 공통점. 아 알겠습니다. 없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 이렇게 같이 디프리 해야 되거든요. 아, 세 분이랑 그다음에 네. 또 여자분이랑 한 분이랑 네. 다 같이 디프리 해야 되는데. 네. 아, 꼭 성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분이랑 우리 다 같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잘 되면은, 아. 예, 잘 안 되면 이제 여성분은 가는 거고, 일단은 이 두 분은 이제 서포트 역할. 오늘 왜냐면 이제 뭐 서빙 같은 거라든지, 아. 그런 거, 또 팁 주시면 예, 또 노래도 부르거든요. 아, 맞습니까? 그래서 코끝이 지려지는 거. 예, 또 이게 또 팁 주시면 이제 노래도 또 이렇게 부르고 이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든든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다가 또 2부 컨텐츠도 있으니까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좀 앉고 예, 얘기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좀 저분을 좀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화장하고 있더라. 쭉 드시고 계시는데. 네. 아 그래요? 예. 아 죽을 죽을? 몸이 안 좋나 봐요. 자 그럼 흥민이가 잠시만 좀 이렇게. 오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로? 아 곁에는 굉장히. 아 진짜로. 근데 혹시 이러면 초면에 이런 말 죄송한데. 네. 자연인가요? 아주 자연. 아 저 얼굴에 칼 대는 거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아니 얼굴 말고. 아 그쪽 먼저 보셨구나. 치약한. 분도 날아가지고. 하드가. 언니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어머. 지지배 진짜. 아 제가 힘 좀 줬거든요. 근데. 아 오늘 정말. 근데 좀. 오빠 계속 저보고 웃지 마세요. 아 너무 좋아. 오빠도 저같이 생겼으니까. 아, 웬일이지? 아, 이렇게 근데 솔직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네. 좀 뭐 깨끗한 스타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깨끗한 게 뭐예요, 오빠? 그냥 딱 만났을 때 느낌이 그 향기로운 퍼퓸 냄새 살살 풍기면서 약간 이런 커다란 냄새 말고 들어오면 공기가 약간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딱 들어오니까 그냥 에어컨 자리만 더 차지할 뿐. 아, 근데. 저도 오빠 방송 많이 봤는데 네. 오빠는 좀 아담하고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아 약간 퓨어하고 근데 육덕지시네요. 네, 제가 오늘 좀 퓨어하기도 아 제가 평소에는 검은 옷을 좀 좋아하는데 네, 좀 흰색 이렇게 입어봤는데 저 별로예요? 아니 좋아요. 되게 좋아. 오빠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별 많이 벌어요? 땡길 만큼 땡깁니다. 아, 우리 미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별 많이 버는 남자가 이상형이라 가지고. 근데 요 언니도 되게 준비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또 머리도 양갈래로 기억했다고. 웃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시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밥 같이 드시. 아 오케이 좋죠. 아 밥 먹으러 같이 가요? 네. 그럼 이따 쪽팔리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따분 많이 흘리세요? 아 엄청 긴장한 것 같아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저 언니는 진짜 여자 행복하게 해줄게죠. 아니 근데 저기 신발이 여자 신발이었거든요. 네. 작은 여자 신발. 더 이상 뭐 그런 건 없겠지. 아니 너 왜 이렇게 안 좋아? 오빠 혼자 살아요? 네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남자 좋아하시나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 하시냐고요? 잠시만요. 진짜네. 오, 진짜. 방금 장난인 줄 알았잖아. 진짜. 아, 자, 그럼 그렇지. 그러면 예. 오늘의 주인공 또 많이 기다리셨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네, 기대를 좀 하시고 진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을까요? 안 되려 쓰고 언니 예 안 돼 안 돼 아직 준비 안 됐거든요. 안 돼 쓰고 자 부분 네. 진짜 싫어했구나. 다행이다. 자 언니 입장해 주세요. 녹음 하나만 들어. 예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어, 굉장히 이쁘시네. 자, 이제 이쪽에서. 자, 이제 여기 앉아주시고. 네. 되게 몸매가 좋으시네. 어, 떨리시죠? 시간 당했어. 오, 많이 떨리네. 향기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근데 좀 무취이신가요? 향수를 일부러 안 뿌렸어요. 아. 자, 그러면 바로 안대를 벗고 오늘의 주인공 미모의 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를 벗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아! 진짜 그만 좀 해! 미친 새끼야! 말하고. 아,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요? 여자 목소리 나던데? 봄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폭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메킴의 몰래카메라. 중요한 거는 저희 1호고 또 3명에서 약힌 갈 거거든요. 네. 오늘 한번 남자분들 다 꼬셔보려고. 네, 약힌. 네, 근데. 아, 오메킴이도 같이 가시나요? 예? 같이 가시나요? 아니, 근데 목소리를 좀 남자 할 거면 남자 하고 여자 할 거면 여자 해주세요. 네, 어떻게 좀. 예. 네. 오빠 같이 가세요? 아니, 전 집에 갈게요. 아,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 제대로 된 소개팅은 제가 정말. 아, 근데 죄송한데 이게 너무 밑으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빅파이가 조금 보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살짝만. 예, 예, 살짝만 좀 끌어올릴게요. 아니, 오늘. 솔직히 눈치채셨나요? 아니, 근데,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진짜 여자 목소리 들리길래,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앉았는데, 아니, 보통 소개팅 오면 퍼퓸을 한두 방울이라도 뿌릴 텐데,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나는 거야. 근데, 숨소리가 또 났는데, 여기서 난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아닙니다. 오늘 소감 한 말씀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오늘. 네. 좀 설레는 마음으로 어제부터 한숨을 못 잤는데. 네. 잠이라도 푹 자고 올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좀 약간 많이 아쉬우시죠? 아,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다음에 확실히. 아, 근데 눈치는 아예 못 채신 거예요? 아니, 아까 근데 진짜. 네. 농담이 아니라. 네. 아까 그 영상 찍는데 갑자기 옆에 형님이랑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아,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뭐 8시, 10시 이런 얘기 하길래 아, 여순이 형님인 줄 알고. 아, 혹시 여순이 형님 아니지 않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따가 끝나고 뭐 밥 먹는 컨텐츠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난 거기서 또 속았는데. 아, 오늘 예, 이렇게 속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는 또 다른 남자들 홀리로 가야 돼서. 아, 이거지요? 오메키님은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깔끔하게? 직업하시는 느낌으로? 아, 네, 오셨으니까. 아, 그렇죠. 뽀뽀라도 이렇게 좀 하나씩. 예. 매혹적이시네. 뽀뽀라도 이렇게.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가요? 예. 진짜 가요? 저 노래 좀 할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예. 칼 들고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칼 들고 다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잠시만요. 아니 근데 아 잠시 옆으로 좀 치울게요. 예. 네. 아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낚아서 죄송한데 여러분들한테 아예 힌트를 줘버리면 맥힘이 형님이 눈치챌까봐 예 네, 힌트를 못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낚시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일단 여러분들도 낚시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자 일단은 바로 예 네, 저희 세 명에서 예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직 재미가 없다고요? 아, 일단 저희가 예 이거 하고 또 2부까지 준비했는데 예 진짜 못생겨.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형님? 아니 정말 못생긴 것 같아. 아니 여자를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 웃고 있는데 성남 얼굴이야. 나 보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못생겼네. 네? 아니 형님이 진짜 못생겼죠. 아니에요. 예. 아 저희만 재밌다고요? 아 일단은 예 저희 2부까지 한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흥민 씨가 또 민심의 술상이 때문에 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 상당히 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어그로가 끌렸네요. 보니까 왜요? 아 네. 오메키명 형님이 요 근래 진짜 아웃수로서 약간 촉촉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약간 좀 기대감을 좀 하지 않았나. 오메키명 형님이 잘 이어지는 모습을 예. 약간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예. 이쪽으로는 상상을 못 하신 것 같네. 아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유쾌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일단 낚시성으로 이렇게 해서 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유쾌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종해라고 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소통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아, 네. 소통 타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소통 타임 가져. 저희가 이제 준비한 네. 건 그래도 있으니까. 예, 아, 일단 맥힘이 형한테는 아,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오늘 쉬어라고요. 자,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 컨텐츠는 제가 그 며칠 전에 이거 나와가지고 제가 그 즙을 다 이제 다 빨면서 이제 그날 이제 봉준이가 형님 그러면은 여장해갖고 컨텐츠 한번 하시오. 제가 계속 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예.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형님이 그 봉방기를 올린 글을 본 것 같... 아 그... 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아니 이제 그 여장 한번 셋이서 하고 네. 컨텐츠 한번 하자 그 글을 보고 아 이거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제 우리 세 명이 이렇게 저 분장해가지고 그렇죠. 그 유튜브 네. 그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보니까 사람들을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재밌어 하는데 아 근데 형 커담 냄새 나긴 나네. 뭔 커담이 입에서 커담 아니 근데 남배. 아니 근데 형님 근데 형님한테서 좀 약간 느껴지는 게 여기 있어서 좀 약간 예 안 좋은 냄새가 좀 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형님. 예. 아니 여러분들 일단은 맥힘이 형이 만만한 게 아니라 예. 아 죄송합니다. 일단 맥힘이 형이 만만해서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라면 이제 야킹을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아 진짜 너무 섭섭하네요 진짜로. 아 진짜로 형님 형님 오케이 형님 그렇지. 예? 아 1절만 하라고요? 아니 이거 하고 이제 야킹 가려고 했는데 예. 아 이제 BJ들 낚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형님들 죄송합니다. 전 혹시 이대로 가 되나요? 아... 먹방이라도 어떻게? 아 지금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먹방이라도 어떻게 좀 하고. 아, 그럴까요? 네. 그래도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니까. 그럼 식사 안 하셨죠? 식사, 네. 식사 안 하셨죠? 옆형이도 식사 안 하셨죠? 식사 안 하셨죠, 언니? 예. 네. 왜, 누군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형님. 어? 형님 방송 보고 있었거든요? 미친 새끼예요? 예? 아, 씨발, 방송 처음이에요? 예, 아, 예? 예? 지금 형님도 형님 지금 어리둥절하겠지만 제가 지금 시청자 입장이잖아요. 저도 지금 방송 쉬고 있고. 아, 네, 말씀하세요. 왜 화났냐? 예. 형님 공주를 몇 김이 형 소개팅을 해준다 해가지고 사람들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형님이 푸는 걸 그런 식으로 풀어버렸잖아요. 형님, 오늘 그렇게 컨텐츠를 할 거였으면 여성남자 특집을 했어야죠. 오까마 특집. 여자를 지금 부르세요. 맥키미 형 소개팅을 시켜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아, 지금 여자를 불러라고요? 예. 저희는요? 형님들은 그냥 씻고 그냥 뒤지셨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네, 방한대교에서 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저희 그냥 뒤지라고요? 홈부터 이제 하실 거면 네. 준비 안 하시면 부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낚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네 직속에서 네. 혹시 소개팅력 구할 수 있을 수 없나요? 저희도 살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어 누구 제가 한번 불러봅니까? 누구요? 아 인사드리죠. 어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 일단은 아니 제가, 형님은 아가씨 아, 부를 것 같은데 일단 아니 죄송합니다. 아, 보도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형님들 잠시만요. 네. 아 형님은 좀 위험한 사람 부를 것 같은데. 예. 네. 있습니까 형님? 있습니다. 자 오메키님 잠시만 전화해갖고 가지 말라고. 자 잠시만요. 네. 받아라. 컬러링. 받아라. 너무 깐추리해야 되는데, 컬러링. 아, 근데 좀 나이가 있어져 보이시는데? 와, 27. 오. C컵. 오. 키 170. 170. 오. 170. 제발 마지막 키. 자 이거 안 받으면 이제 삭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세 통만 주세요. 세 통만. 아니 왜? 만약에 이거 안 받으면 아니야. 아니 그러지만 저는 삭발을 아 저는 머리를 안 깎아 절대 안 깎는데. 아니 만약에 이거 세 통이라고 안 받으면 삭발하겠습니다. 아니야. 자 형님들 세 통에서 안 받으면 삭발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야 그러지 마. 뭐야?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어. 자. 아니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받으면 저희가 서면 가서 야킹으로 구해오죠? 여자를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어떻게 자를까? 서면 다 가지고. 네. 이건 좀 가리면서. 아 예? 아 네. 콜라지는 할 때도. 아 네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나. 어, 일어나. 지금 뭐 전쟁 퓨진데 무슨 잠을 자고 있어? 어디야? 집이야. 밥 먹었어? 응. 어. 밥 시키지 마. 오빠 출장 뷔페 불러놨으니까. 여보세요. 어? 빨리 메이크업 해가지고. 왜? 오빠. 이야기 잘 들어라. 응. 여보세요. 오빠 지금 완전 위기에 재밌다. 어? 응? 위기에 있다고. 진짜 네가 와줘야 된다. 오빠 그 인생 그래 족같이 안 살았잖아. 한 번만 살려주라. 내 진짜 내 오빠 머리 삭발해야 되는 장면까지. 귀 손가락 다 잘린다 오늘. 왜요? 일단 네가 와줘야 되는데 오빠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나? 한 번만. 나 오늘 말고 다음에 가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와가지고 체험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와줘 제발. 하지마 진짜. 오빠 한 번만 살려줘. 어? 내일 신세계 가자. 한 번만 와주라. 어? 여보세요. 진짜 오빠 지금 족밥 다 돼있다. 빨리. 제가 지금 상황이다. 사고다. 연장 챙겨 빨리 넘어온다. 여보세요.
오빠 문자 보내줄 테니까 대충 씻고 메이크업 해가지고 오빠 한 번만 살려줘. 그러면 오빠가 네가 오빠 한 번만 살려주면 오빠는 니를 열 번 살려줄게. 됐나? 아니 여보세요. 응? 오빠 한번 살려줘. 진짜 지금 여기 한 2만 명 가까이 보고 있는데. 네. 진짜 네가 아니면 안 된다. 오빠 한번 살려줘. 진짜 한 번만. 난 안 된다고. 생각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생각해볼게요. 응? 오빠 삭발해야 된다. 오빠 머리 다 깎고 나면 산으로 가야 된다. 아, 언니야 진짜 언니는 고생 나라 씨발 나라 아 이거 이제 다 제대로 총대 나봐라 나봐라 하면 안 돼 너 다 비춰봐라 언니가 안 그러실 테요 언니 언니가 왜 그래요 언니 아 오빠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나? 오빠 한 번만 나와서 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와가 네가 오빠 한 번만 살려준다 생각하고 나와서 어 저 담배만 한 가지 피우고 가라 커피 한 잔 먹고 어? 일단 오빠 전화할게요 나 어? 진짜 속 안 좋아서 그래 나 지금 응? 속 안 좋다고 아니 와본다고? 그러면 방송 보고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 그지? 네 알았어요 그러면 오빠가 저 3분 뒤에 다시 전화할게 알았지? 아니 오빠 아니 30분 뒤에 끊어요? 아 근데 언니 대충 어떤 언니예요? 어떤 언니냐고? 네. 아, 굉장히 이뻐 아 진짜? 아니 뭐 어떤 일 하시는데요? 응?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프리랜서지. 선생님, 영어 선생님. 아, 영어 선생님. 아, 선생님이 어제 과음을 많이 하셨다. 아, 근데. 자, 형님들 시간 잠시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형님. 아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한 건데요. 십자가 그러면 예? 십자가 매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짊어지시겠냐고. 총대 매겠냐고. 저도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저도 마지막으로 좀 전화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해봐야겠지. 형님은 빠져래요. 아, 저 빠지라고요? 아, 포 나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저 빠지라고요? 됐습니다. 아, 퇴근하라고? 근데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예. 오늘 진짜 저희 같이 많이 많았는데 예 저 죄송합니다 저도 곧 따라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형님 예. 뒤지기 싫으면 나가 있어요 예 뒤지기 싫으면 나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평소 연락은 잘 안하지만 언니 제발 언니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제발
언니 제발 뭐... 저도 나갈 것 같아. 네? 아니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고 갈까? 저 이러고 어디 가지도 못한. 아 네. 죄송합니다. 예, 군장 사겠습니다. 총 덮밥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메영 집으로요.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어디십니까? 형님 집에. 예, 수고하십시오 형님. 수고하십시오 형님. 어, 왜? 그냥 수고하십시오. 뭐 이 새끼 또. 네, 김형 집으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야, 그거 야방용품 좀 줘, 부비야. 야방용 폰 저기 있다. 죄송합니다. 군장 감사. 아닙니다. 군장 잘 샀습니다 형님. 그 내 아이디로 오겠네. 진짜 잘 쌌습니다.
원피스 30권 넣었어. 없냐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탈당!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 그 신기술 하면 돼. 비밀번호 이거 이걸로 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내가 내 걸로 할게. 셋 다 같이 가라고. 셋 다 같이 가랍니다. 같이 가랍니다. 여포 형님. 예. 셋 다 같이 가랍니다. 어디 가는 거죠? 전 군대를 안 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맥힘 형 집으로 갑니다. 아. 예. 맥힘 형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전우조입니다. 네. 군복 있는데 군복 드릴까요? 예, 주시면 있겠습니다. 사이즈 만나야죠. 안 맞을 거 같아서. 저희는 근데 걸어갑니다. 예. 이제 그럼 저희는 이렇게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걸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잠시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왜 이렇게요? 야, 이거. 우비야 이거. 이 방으로 비가 오게.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시간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야, 니 켰어? 비번? 어.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구 불편하다. 뭐 하시, 군대 안 나가. 예, 예.